도와줄까? 아니 됐어. 금방 끝나. 라펜 새끼들이 내 차를 아주 병신 만들어놔서. 잠은 잘 잤어? 뭐 그럭저럭. 넌 어때? 푹 쉬었어? 너 악몽 꾸는 것 같더라. 비명도 몇 번 지르던데? 정말? 걱정 마. 익숙하니까. 미치랑 스콜피온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도 그랬지. 밤마다 아주 발광을 하고 난리였어. 몇 달이나 계속 그랬다니까. 뭔진 몰라도 좋아질 거야. 그래. 그러면 좋겠다. 생각은 해봤어? 헬멘 잡을 계획 말이야. 그래. 생각해둔 게 있지. 이것 봐. 좋아. 뭔데? 렌치가 우리야. 절단기는 AV고. 그리고 드라이버는 AV가 격추된 다음 땅에 처박힐 장소라고 생각해봐. 그럼 AV는 어떻게 처박을지 궁금하겠지? 그 구닥다리 기관총? 총은 다른 데 쓸 거야. 그 정도로는 그런 중장갑에 흠집밖에 못 낼 테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 여기 이 클램프가 해결책이지. 위성파 발전소야. 발전소? 잠깐. EMP를 쏠 생각이야? 정확해. 어떻게? 전자기파가 짠 하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 나랑 내기할래? 집전장치 기판을 뜯고 제어를 이쪽으로 돌려서 리미터를 전부 제거하면 돼. AV가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전자기 터보 펄스를 일으키는 거지. 그럼 AV 시스템이 다 타버릴 거야. 구동장치, 항법장치, 통신장치까지 전부 다 날아가는 거지. 눈 깜짝할 새에 완전 먹통이 될걸? 명심해. 헬멘이 죽으면 안 돼. AV를 폭파시키는 짓은 하지 말자고. 알아. 안전벨트는 핵길 빌어야지. 이 계획이 성공하면 편안한 착륙은 보장할 수 없으니까. 좋아. 출발하자고. 좋았어. 얼른 타. 밖에 추우니까. 이 발전소는 누구 거야? 정부? 기업? 뭔 상관이야? 정부는 기업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있잖아. 우리가 누구의 열받게 하려는 건지 궁금해서. 브이, 주위를 둘러봐. 뻔하잖아. 여기 보이는 것들은 죄다 기업 소유라고. 넌 기업 가는 게 낙이잖아. 뭘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뭐? 아니면 말고. 러그, 내쉬, 라펜. 말 잘해, 브이. 죄다 못 가서 한 달이잖아. 뭐 그래도 지금은 네 편이니까 다행이잖아. 그러게. 이제 다른 얘기나 좀 해보자. 지금까지 운반한 것 중에 가장 이상했던 건 뭐였어? 난 살아있는 이구아나를 배달한 적이 있거든. 정말? 살아있는 걸? 진짜야. 누가 마취시켜서 아이스박스에 포장했더라고.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걸로 돈은 존나게 벌었지. 어때? 더 이상한 거 있어? 카오카즈의 재정국장. 와, 이건 비긴 거로 하자. 시체로, 트렁크에. 졌다. 이제 댐에 거의 다 왔어. 여기서 잠깐 기다렸다 가자. 네가 쓸 수 있게 포탑을 조정해야 돼. 너도 총을 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지 않겠어? 여기 연결해. 시간 아깝게 이런 걸 꼭 해야 돼? 그럼. 뭐 네가 잘할 수 있으면 상관없지. 아무 도움도 없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피해 이동하면서 표적을 맞출 수만 있다면. 근데 보나마나 그렇게는 못할 거잖아. 그럼 잔말 말고 연결이나 해. 연결은 어떻게 해? 게일링크로? 그럼 뭐겠냐? 연결할 때 조심해. 잘 안 들어갈 때도 있더라고. 연결됐어. 잠깐 기다려. 진단부터 하고. 젠장, 자꾸 오류가 뜨네. 왜 이러지? 잠깐만, 해결해볼게. 자, 팬엠. 조니가 여기 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 잘한다, 부이. 저기, 네 임플란트에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아. 목 뒤에 있는 거. 머리에 바이오 프로세서가 있는데 내 의지랑 상관없이 작동하거든.
그래서 진단에 오류가 떴을 거야. 그래? 개인 링크에서 데이트가 유출되진 않을 거야. 네 차는 안전해. 좋아. 나중에 문제 생기기만 해봐. 좋아. 그럼 시작할까? 저기 고철 더미 보이지? 한 방 쏴서 날려버려. 조정은 내가 할 테니까. 좋아. 이번에는 단발로 쏴봐. 좋아. 이번엔 좀 더 멀리 쏴. 좋아. 다 된 것 같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조정은 잘 됐어. 근데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해야겠네. 그리고 스캐너, 조정기 다 두 세대는 지난 모델이야. 가부키 벼룩 시장에 가면 괜찮은 장비를 싸게 구할 수 있거든. 필요하면 말해. 구해다 줄게. 알았어. 뭐 그래도 지금 잘 돌아가니까 괜찮잖아. 그래서 발전소는 어디 있지? 이제 곧 보일 거야. 내가 아는 데가 있어. 거기라면 잘 보일 거야. 그 근처가 안전한지 확인부터 해야겠어. 기업 발전소 공격에다 기업 AV 습격, 기업 직원 납치까지. 기업들 보도 자료라도 만들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널 보면 옛날 생각이 나. 50년 전에 내가. 카리스마랑 내 대물만 빼면 어쩌면 잘 지낼 수도 있겠네. 말해두는데 헬멧을 잡는 건 날 위해서야. 아라사카는 상관없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야. 네가 이렇게 된 것도 아라사카랑 그 족같은 기술 때문인 건 알지? 이유 같은 건 씨발 족도 상관없어. 결과만 좋으면 끝이지. 살고 싶으면 제대로 해라.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버려진 것 같아. 경비도 없고. 저 커다란 게 집전장치야. 저기 안테나 있는데 보이지? 저 안테나들이 궤도 위성에서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모으는 거야. 그게 전기로 전환되는 거지. 저게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나? 글쎄, 누가 알겠어. 저질러 보면 알겠지. 안테나가 인터스테이트까지 쫙 깔려 있어. 그럼 집전장치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 저 안테나들이 엄청난 EMP를 방출할 거야. AV는 EMP 안으로 날아들 거고. 우리는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는 거지. 좋아, 해보자. 발전소에 도착하면 시스템에 과부하를 걸어. 난 기폭장치의 우회 연결을 설정할게. 변압기부터 손봐서 놈들의 전압을 망쳐놓는 게 어때? 그럼 그 다음 것들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걸? 나쁘지 않네. 근데 알아. 변압기가 있지. 그냥 전부 최대까지 팍 올려버리면 괜찮을 거야. 말이 좀 통하는데? 이젠 뭘 할까? 기다려야지. AV 비행 스케줄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 알았어. 좋아. 시작해볼까? 전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혼자 AV를 격추하는 거? 없지. 근데 왜? 로그 말이 맞았네. 브이. 왜? 네 실력이 좋다고 했던 말. 그래, 아마 그랬겠지. 근데 로그 찬양하는 건 일단 AV부터 잡고 생각하자. 베넴, 이제 널 좀 알 것 같아. 그러셔? 무사히 끝낼래? 아님 로그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래? 축가, 둘 다 할 거니까. 좋아, 이제 곧 도착할 거야. 잊지 마. 진입해서 시스템을 조져버린 다음 존나 튀면 되는 거야. 꽉 잡아. 이제부터 흔들릴 테니까. 준비해. 좋아, 준비됐어. 드론이야! 내가 처리할게.
제발 빨리 처리해! 좋아, 됐어. 이게 다겠지? 어, 서둘러야겠어. 제어판을 찾아! 기폭장치 연결할게. 서둘러! 끝까지 올리라길래 올린 거라고. 존나 좋아. 빨리 튀자. 우리도 번쩍거릴라. 보이, 빨리 나가야 돼. 집에 문제 생기겠어. 뭐 고맙네. 여기서 소풍이 날까 하던 참이었거든. 자리 깔고 누워서 썬팅이 날까 하고. 장난 아니야. 조심해. 다음 파동은. 조니? 조니? 님이 씨발. 난 괜찮아. 괜찮다고. 그냥 괜찮으니까. 그래. 씨발, 빨리 튀어나가기나 하자고. 그렇게 깔끔한 건 아니었지만 대충 잘 된 것 같네. 기폭장치는 아직 작동하고 있어? 그래, 멀쩡해. 신호 강도도 하나도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EMP에 휩쓸려서 우리까지 박살나지 않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돼. 저기 절벽 위에 자리를 잡자. 저기라면 안테나가 잘 보일 거야. 그리고 기다리는 거지. 알았어. 받아. 야, 이런 거 꼭 한번 눌러보고 싶었는데. 언제 누르면 돼? 걱정 마. 내가 알려줄게. 내가 신호할 때까지 기다려. 그때 EMP를 방출하면 돼. 뭔 일인지도 모르고 당할걸? 아, 근데... 왜? 이제 좀 있으면 캉타운 놈들의 수백만 유로 달러짜리 자산을 격추할 거잖아. 지금 기분이 어때? 의사 말로는 뭘 터뜨려야 낫는다고 했어. 그래, 듣고 싶었던 대답이네. 근데 말이야. 응? 너무 조용한데? 도시 소음도 없고 사람들 목소리에 냄새까지 다 사라졌어. 바람소리 때문인가? 조용하다는 생각은 못했어. 그런가? 근데 냄새는 아닐걸? 코요테 냄새 알지?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 그거 니차 방향제 냄새 아니야? 하하, 뒤질래? AV를 집중해서 잘 보란 말이야. 눈 크게 뜨고. 저기 왔다. 퍼시피카 쪽이야. 좋아, 준비해. 조금 더, 조금만 더. 지금이야! 광, 이거나 먹어라. 님이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더럽게 끝내주네. 족 같네. 맞았어! 케넴, 엔진이 아직 돌아가고 있잖아. 도망간다. 아무데도 못 가. 빨리 쫓아가야 돼. 잠깐 기다려. 뭐 하는 거야? 그래, 좋았어. 좋아, 떨어진다. 잡았다, 이 새끼. 가자. 잡았어. 이런 걸 맞았는데 무슨 수로 계속 떠 있겠어? 착륙이든 추락이든 하겠지. 저거 봤어? 어, 마크 없는 AV 떨어지는데. 미치! 스콜피온! 네. 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알찬게! 마무리하고 있어! 나도 곧 갈 테니 계속 따라가! 미치! 스콜피온! 남아. 헤넴이야! AV 근처에 가지마! 반복한다! AV에 접근하지마! 그래, 빨리 와.
아님 나 혼자 파티 시작할 테니까. 그 새끼들 탕 타오라고! 기다려! 아니다! 그냥 튀어! 기업 새끼들인지도 모르고 생존자를 구할 생각일 거야. EMP 때문에 이쪽 신호가 안 잡히는 것 같아, 씨발! 레이더에 드론 3대! 드론? 그래, 준비해. 발을 묶으려는 거야! 안 돼! 미치와 스콜피언한테 가야 돼! 드론에 접속해서 주변을 스캔해봐. 위치를 확인해야겠어. 가자. 영상 연결했어? 브이, 저놈들이 알데칼도를 위치랑 스콜피온까지 다 죽였다며. 아니야, 아니야. 연결됐어. 내가 제어할게. 전투용 드론, 방어 시스템이 가동됐어. 놈들이 여길 먹었어. 지원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진작. 이거 상황이 안 좋은데? 신발. 이런, 니클렌이야? 다 죽었어. 다. 걔들도. 아니야. 아직 몰라. 걔 같은 기업 새끼들. 미치다. 살아있어. 잡혔나봐. 런처를 설치했어. 가까이 갔다가 뼈도 못 추릴 거야. 그냥 없애버릴 순 없어? 가능은 한데 가까이 가야 돼. 다섯 명이 순찰 중이야. 는 왜 쫓아가고 지랄이야 지랄은! 미치는 확인했잖아.
그럼 스콜피언도 잡혔겠지. 우리가 찾아서 구하면 돼. 살아있다면? 살아있을 거야. 다 괜찮을 거라니까. 런처 조심해. 가까이 가면 죽어. 좋아, 이렇게 하자. 넌 차에 있고 내가... 뭐? 누구 맘대로. 나도 같이 갈 거야. 내 친구들인데. 페넴, 걱정되는 건 아는데 너 다쳤다고. 그러니 차에서 기다려. 런처는 내가 처리할게. 난... 알았어. 미치 라이프를 가져오길 잘했네. 여기서 어모해줄게. 좋아. 그럼 갈게. 이제 뒤풀이 해야지. 뚫렸어. 내가 구해줄게. 무기 버려! 아니면 쏜다! 다시 말한다! 진정해! 무기 버려! 풀자고. 당장!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잖아! 벌써 지원을 불렀어! 불어치네! 마지막이야! 오늘 죽고 싶진 않지! 말로 하자고! 내가 믿을 것 같아! 베넴! 쏴버려! 상황 좀 봐! 넌 선택하고 말 것도 없어! 과연 그럴까? 아, 그냥 너 쏘라고 새끼야! 씨발! 베넴! 젠장! 이런 젠장! 너 괜찮아? 와, 좀 긁힌 거지? 야, 이 병신 새끼야! 뭐야, 너 맞았어? 잠깐만, 응급처치라도 하자. 됐어, 빨리 가자. 도망갈 수가 없어서, 벨넴. 순식간에 집결해서는 로켓까지 쏴야 되고 전부 죽어버렸어. 전부? 스콜피오는 여기 있어?
미치, 미치. 스콜피오는 살아있지, 그치? 헤렌,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안 돼. 진짜 확실해? 스콜피언도 다른 사람들도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됐는데. 말려야 했는데. 나도 말렸어. 네 말도 안 들었을 거야. 원래 그런 성격인 거 알잖아. 고집쟁이 새끼. 여기서 만난 걸 보니 AV를 쫓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들어볼까? 괜찮겠어? 더 도와줄 건 없고? 아니, 구해줘서 고마워. 너희 클랜 일은 안 됐어. 근데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왜 그렇게 급하게 AV로 달려든 거야? 마크 못 봤어? 그게 고장났잖아. 이 동네는 훤하니까 어디로 떨어질지 알겠더라고. 강타 올 줄 누가 알았냐.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지. 뭐라도 건질 게 있겠구나 싶었는데. 잘못 생각한 거지. 이 AV에 타고 있던 남자를 찾아야 돼. 어디로 가는지 알아? 봤어? 놈들이 데려갔어. 우리 차로. 어디로? 서쪽으로. 포위가 몇 명 붙어있긴 할 거야. 본부에 연락할 방법을 찾고 있겠네. 그럼 그 EMP는 너희들이 쏜 거였구나. 그래. 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통신이 안 되더라. 놈들이 너희 차로 갔으면 추적할 수 있을 거야. 놈들은 내가 쫓을게. 넌 미치랑 있어. 혼자 가도 돼. 나도 같이 갈게. 도와준다고 약속했잖아. 게다가 저 새끼들이 스콜피언을 죽였어. 곱게는 못 보내. 그냥 알겠다고 해. 못 말려. 가. 내가 애들한테 연락할게. 여기도 정리해야 되잖아. 내 차는 여기 놔둘게. 총알이 자주 걸리니까 조심하고. 바이크 좀 쓸게. 알겠어. 캉터도 AV와 연락이 끊긴 걸 알았으니 찾고 있을 거야. 빨리 가봐. 근데 페넴. 왜? 저 차 다시 가지러 올 거지? 당연하지.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어. 지원군이 올 테니까. 가자. 아직 멀리는 못 갔을 거야. 보면 알지. 여기 바퀴 자국이야. 따라가자. 놈들이 여기 있었어. 괜히 시선 끌지 말고. 따라가자. 찾아야지. 살아있으니까 살아야지. 아직 할 일도 남아있고. 그래, 그래야지. 포탑이야! 헬멧이랑 같이 갔을 거야. 무긴 쩌는데 브이. 잘했어. 빨리 서두르자.
사이트로에 몇 명 남았더라. 나머지는 헤맨이랑 간 것 같아. 찾으러 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뭘? 신짓? 약속해! 알았어, 약속할게.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주유소 사장 마티거든. 그 기업 새끼들이 여길 자기 집인 것처럼 뒤집어놨다고. 전부 가져가고 날 여기 가둬놨어. 놈들이 민간인 남자를 끌고 왔을 거야. 꼭 찾아야 되는데 혹시 못 봤어? 아, 당연히 봤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낡은 차고가 있는데 거기 위층에 가둬놨을 거야. 고마워. 위험하니까 피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래도 그럴 거야. 헤넨이 잡아둔 곳을 알아냈어. 간다! 그래, 어머께!
오바드 차. 그래, 딱 보면 알지. 플래넷 차야.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누가 보낸 거지? 유리 누부가 날 다시 잡아오라고 보냈나? 아니면 도간에 든 쥐새끼가 됐네. 동아줄 같은 것도 없고. 저 입 좀 막아봐. 마음에 안 드나 봐. 너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너랑 아라사카 중에 어디 붙어야 되나 존나 고민하고 있을걸? 마음에 안 드나 봐. 너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너랑 아라사카 중에 어디 붙어야 되나 존나 고민하고 있을걸? 저기, 진정하고! 딱히 악감정은 없어. 벨맨을 찾으면 타케무라한테 알려주기로 했던 것 같은데. 알아, 이따가 연락할 거야. 벨맨을 잡았으니 엄청난 폐를 손에 쥔 거야. 뭐라도 딸 수 있게 잘해봐. 타케무라가 살려준 건 잊었어? 그거야 지 살겠다고 그랬던 거잖아. 이건 사업이야. 그놈은 네 친구가 아니라고. 타케무라, 벨맨을 잡았어. 살아있나? 말은 좀 해. 물론 살아있지. 아직 입을 열진 않았어. 선셋 모텔로 데려갈 거야. 그쪽으로 곧 가지. 도착할 때까지 붙잡아둬. 그래, 이따 보자.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지. 그래. 새 친구들이 온 것 같은데. 이놈이야? 그래. 그럼 끌고 나와. 바이크에 태워야지. 얌전히 있으라고. 다들 몰려왔네. 아무래도 미치가 알데칼도랑 연락이 됐나 봐. 오는 길에는 아무도 없었어. 발각되진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여기서 죽치고 있을 시간은 없어. 그놈은 이제 어쩔 거야? 몇 가지 중요한 걸 알아내야 돼. 그놈이 그 중요한 걸 알면 좋겠네. 사울. 여긴 다 정리했어. 상황 종료야. 네 덕분에 미치가 살았다고 들었지. 우유랑 페넴 덕이라니까. 같이 날 구해줬어. 저 인간이 그만큼 중요했나? 사울, 나도 말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혹시 도와줄 일 없을까? 됐어, 이제 충분해. 난 말리려 했다고. 그래, 가버려. 일이 어떻게 되든. 항상 이런 식이잖아, 안 그래? 어이, 사울. 이건 페넴 잘못이 아니야. 말 조심해. 아직 넌 우리 친구가 아니야. 그리고 아무도 누구 탓이라고 한 적 없어. 그러셔. 페넴은 날 도운 것뿐이야. 전부 내 탓이라고. 나 때문에 AV가 떨어진 거고, 내가 아니었다면 스콜피온 패거리가 AV를 쫓아가지도 않았을 거야. 진짜로. 알데칼도라면 언제나 자기 자신과 친구들을 지킬 의무가 있어.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지켜야 하는 게 있는 거야. 자신이 아직 알데칼도인지 아닌지 페넴도 확실히 해야 할 거야. 연병! 사울 걱정은 하지 마. 언젠가 다 알아줄 거야. 됐어, 신경 안 써. 하지만 사울은 널 신경 쓰던 내 팬에. 사울이 무슨 일인지 듣자마자 널 쫓아가라고 했어. 무슨 일 생길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아. 사울이? 그럼 그게... 너랑 사울이 의견이 안 맞긴 해도 넌 우리 패밀리야. 거기다 사울은 패밀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잖아. 이제 난 내가 패밀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패밀리지. 그만 돌아와. 알겠어. 미안.
못 볼 꼴을 보여줬네. 가끔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럴 때가 있어서. 뭐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내야지. 너도 몸 조심하라고. 알았지? 이제 어쩔 거야? 나이트시 들어갈 거야? 응. 그래야지. 생각을 좀 정리해야겠어. 이제 작별이네. 다음에 또 봐. 온다. 시간이 없어. 가자. 다음에 봐. 스콜피온의 바이크는 잘 챙겨줘. 이건 네 거니까. 일어나. 뭐야? 여긴 대체 어디지? 모텔. 아주 외딴 곳. 외딴 곳이면 어디야?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네 발로는 여기서 못 나갈 텐데. 여긴 왜 온 거지? 네 발명품 얘기 좀 하자. 아라사카에서 만든 바이오 칩 말이야. 좋아. 그 전에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어. 아라사카 유리노부가 보내서 온 건 아니지? 그래. 그렇다면 나한테 제안할 게 있단 소리군. 그쪽 보스가 캉타오보다 돈을 더 준다면 얘기를 들어보지. 뭔가 잘못 알았네. 제안 같은 건 없어. 원하는 게 뭔데? 내 머릿속에 실버 핸드의 구성치가 있거든. 아주 돌아버리겠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이걸 제거하고 싶어. 광고에서 본 거랑 전혀 다르잖아. 심지어 깨알같이 쓰여있지도 않았다고. 구성체? 말도 안 돼. 바이오 칩이 왜 너한테 있지? 좀 긴데? 아라사카가 알면 너나 나나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 급할 거 없어. 그리고 솔직히 흥미가 생겨서. 아라사카 요리노부한테 훔쳤지. 의뢰받은 건데 의뢰인이 날 죽게 내버려뒀거든. 그래서 그걸 숨긴답시고 그 대가리에다가 처박았단 말이야? 멍청한 방법은 아니던데. 대가리에 총을 맞았더니 구성체가 날 재부팅하더라고. 요리노부의 계획이 실패할 거라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 어이없이 실패할 줄은 몰랐는데. 아라사카가 자랑하는 첨단 기술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다니. 바이오 칩을 내 시스템에서 제거해줘야겠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네가 만든 거잖아. 그런데 어려울 게 뭐 있어? 네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바이오 칩은 아마 새로 만든 임상 시험용일 거야. 꺼내기 어렵다는 건 나도 알아. 내 리프닥이 그걸 길거리 돌팔이한테 보여줬다고? 또 누가 알고 있지? 도움이 필요했어. 그럼 당장 뒤지게 생겼는데 계속 너를 찾아 헤매라고? 프로토타입이랑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건데? 기억 흔적이 다른 거야? 아니면 의식? 공격성? 실버핸드의 기억 흔적이 아니라 바이오 칩이 특별해. 이전 버전의 칩은 그저 기존에 저장된 기억 흔적과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데도 용도였어. 존나게 귀하고 더럽게 비쌌던 거지. 그런데 이건 더 귀해. 새로운 신체의 기억 흔적을 설치하고 활성화하지. 내가 아라사카를 나올 때만 해도 아직 시험 단계였어. 그럼 이 최신 버전은 어떻게 작동하는 건데? 기억 흔적이 몸 주인을 내쫓는 게 정상이야? 원래 그렇게 족같이 설계한 거냐고.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건 기본적으로 이식 과정에 신경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신체였어. 신체였다고? 그렇지. 그래서 네 경우가 정말 흥미롭다는 거야. 불멸의 삶을 돈 주고 산다고? 도대체 이런 비싼 걸 누가 산다는 거야? 없지. 아라사카 내부에서 쓰려고 만든 거니까. 프로토타입은 애초에 아라사카 사부로가 직접 시켜서 개발한 거야. 모든 프로젝트도 관리했고. 요리노부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란 얘기네. 그리고 네 덕분에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것도 알게 됐지. 이건 정말 대단한 혁신이야. 그래, 존나 좋은 기술이네. 이제 좀 빼주시지. 이야, 이건... 그 전에 내가 좀 봐야겠어. 좋아.
그렇지. 도와줄 놈이 이딴 새끼밖에 없다니 미치겠군. 이런 씨발. 뭐야, 왜 그래? 이것저것 시험해볼 게 많은데 아쉽고. 아쉽겠지. 이렇게 좋은 실험체가 또 어디 있겠어. 그럼 어떻게 뽑을 수 있지? 미안하지만 나쁜 소식이야. 네 신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 칩이 없으면 단독으로 기능할 수가 없다는 거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오호, 협상하자는 건가? 스웨덴에 있는 괜찮은 클리닉을 소개해주는 정도야. 거기라면 말기 단계를 최대한 고통 없이 보낼 수 있어. 잠깐, 프로젝트가 시험 단계였다고 했잖아. 어떻게 될지 너도 모르는 거 아니야? 왜 모르겠어. 구성체가 네 뇌를 집어삼키는 걸 봤는데 새로운 환경을 장악하도록 설계돼 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네 빈약한 뇌로는 절대 막을 수 없지. 뭐야, 그럼 결국 기억 흔적이 날 이긴다는 거야? 그래, 그리고 실버핸드잖아. 그 인간 지구는 못 사는 성격 아니야. 잘 어울려. 내가 아라사카에서 전설적인 존재가 됐나 보네. 내 머릿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네가 말해봐. 인격이 두 개라는 건 어떤 느낌이지? 환청이 들리는 수준이 아닐 텐데. 넌 너 자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버핸드이기도 하니까. 실버핸드가 보여. 얘기도 하고. 그걸 얘기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혹시 구성체가 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적도 있어? 아이씨, 존나게 짜증나네. 무슨 말이야?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을 하게 될 거야. 원래 너라면 생각 못한 일들을. 조니가 어떤 놈인지 알잖아. 미친 테러리스트의 자살 폭파범이라고. 연병하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이 새끼 같은데. 그러니까 더 심해지기 전에 클리닉에 격리되는 편이 너한테도 좋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도 조니는 신념이 있었어. 너랑은 다르게. 그 인간 편을 드는 거야? 아니면 조니가 말하는 건가? 아, 어디 보자. 조니가 이미 네 몸을 차지하려고 시도했던 모양이네. 아주 잠깐이라도 말이야. 아니, 해볼까? 듣자 하니 재밌네. 지원이. 농담이야. 조심해, 이 새끼 말빨에 넘어가지 말고. 됐어, 이제 그만해.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거잖아. 네가 아무 쓸모 없다는 걸 지금 돌려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네 대가리를 날려버리고 시간이나 아낄까? 그렇지. 시도는 해볼게. 나랑 같이 캉타우로 간다면 말이야. 시도로는 어림도 없어. 게다가 지금 하는 꼴이 날 갖다 바치고 중국 놈들이랑 붙어먹겠다는 수작이잖아. 네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엄청난 거. 널 돕지 못하더라도 데이터는 살려야 돼. 이런 어이없는 또라이 새끼를 봤나. 지금 네 말이 맞다고 인정한 거네. 캉터는 됐고 다른 건 뭐 없어? 혹시 나 말고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어? 그럼 내가 설계도 정도는 줄 수 있는데. 프로젝트 전체 문서 말이야. 캉타워에서도 꽤 비싸게 부른 물건이지. 지금 가지고 있어? 그러겠지. 그거 없으면 족도 아닌 새끼니까. 보이. 다케무라!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하던데 대답이나 잘하시지. 혹시 모르잖아. 살려줄지도. 난 대충 끝났어. 설계도나 내놔. 건지긴 건졌네. 이 기술인지 뭔지를 알아볼 놈만 찾으면 되겠어. 이놈은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아직은 모르겠네. 그러셔요? 알잖아, 난 중동적이거든. 이제 데려가. 둘이 재밌는 시간 보내라고. 서로 대화가 좀 통했으면 좋겠군. 그래, 너한테는 그래야 할 테니까. 부이, 신세는 잊지 않겠어. 아, 더워 죽겠네. 저거 뭐야? 설마 시발 저기다 뭐야? 그럼 쓰나? 자녀는 그런 사람 아니야. 족 같은.
같은 새끼들. 그래, 편집 중 환자 새끼야. 진짜 모르겠냐? 기업이 이렇게 세상도 사람도 조각조각 벗겨먹고 있는데? 차라리 눈가를 뽑지 그러냐? 할 말 있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 누가 봐도 뭔가 걸리는 게 있어 보이니까. 지금껏 네가 어떤 새끼인지 파악하려 했어. 어떤 종자를 상대하는 건지 말이야. 처음에는 그냥 운이 나쁜 자식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계속 지켜보다 네 문제가 뭔지 깨달았어. 넌 배드랜드 출신이지. 패밀리는 네가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였어. 근데 나이트시티에서는 별거 아니지. 스캐빈저 털어먹은 게 다잖아. 청소부 용병일 뿐. 너 재수 없는 거 알지? 그리고 넌 씹새끼고. 어째 둘이 진짜 잘 어울리지 않냐? 내 과거를 참 많이도 알고 있네. 네 과거를 몇 장면 봤거든. 네가 내 과거를 본 거나 똑같은 거라고. 솔직히 언젠가부터 네 기억이 내 기억처럼 보일까 봐 두려워. 시발, 그러면 나도 네 인생을 내 인생으로 기억해야 하는 거야? 덱스 그 새끼한테 뒤치기 당했다고? 내가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아니면 나중에야 그걸 괜히 왜 두려워했는지 어이없을까?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그 정체성을 뜯어내는 일이야. 그렇게만 해두자. 내 몸에서 사는 삶은 어때? 글쎄, 큰 데는 너무 크고 작은 곳은 너무 작아. 게다가 그 망할 호르몬은 말할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거랑 피부에 닿는 느낌이 따로 노는 것도 짜증나. 네가 피자를 먹다 입천장을 대면 그걸 느끼기까지 존나 오래 걸려. 게다가 예전에는 늘 줄담배를 물고 살았거든. 그러니 지금 니코틴이 땡겨서 아주 미치겠다고. 익숙해지고는 있지만 무슨 소풍처럼 재미있는 건 아니야. 원하는 걸 그냥 말하면 안 돼?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아라사카에 복수하게 도와줘. 그거면 왜? 네 목표는 아라사카를 부수는 거지. 완전 박살내는 거. 내 목표는 살아남는 거고. 둘 다 참 깔끔한 목표네. 서로 잘 맞아떨어지기도 하고. 넌 살아남으려면 미코시가 필요해. 그 다음엔 내가 태워 없애버리면 되고. 그러시겠지. 성전이라고. 미코시를 잡고 시스템을 부순다고. 좋아. 내가 왜 아라사카를 부숴버리고 싶은지 말해주지. 딱 한 번 말한다. 듣고 싶어? 그래. 나는 농부들이 기업에게 물과 땅까지 빼앗기는 걸 봤어. 기업들이 나이트시티를 기계로 만들어버렸다고. 사람들의 상처받은 영혼과 부서진 꿈, 텅 빈 주머니로 돌아가는. 기업은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많은 걸 빼앗았어. 이젠 우리 영혼까지 노리고 있지. 뭐래, 과장 좀 하지마. V, 내가 전쟁을 선포한 건 자본주의가 눈꼴시어서도 아니고 옛 미국이 그리워서 그런 것도 아니야. 이건 민중의 싸움이야. 통제를 벗어난 시스템에 대항하려는 싸움이라고. 족같은 엔트로피의 힘을 상대하는 전쟁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놈들을 막을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하겠어. 죽여야 한다면 죽이고 네 몸이 필요하면 씨발 내가 차지하겠어. 씨발까? 아직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시티에서 누굴 좀 빼내야 돼. 안 그러면 죽게 생겼거든. 상황이 꼬여도 어제 지리지 않을 만한 운전사가 필요해. 생각 있어? 정보를 확인해봐. 아이씨, 스트리트 새끼들 존나게 싫다. 하루 종일 애국자인 척 개소리나 짓거리는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맞나? 아니면 뭔가 있는 건가? 시발 좀. 봐, 도망치는 사람들을 등 뒤에서 쐈어. 신은 죽은 게 맞네. 구약성서에 나온 신말이야. 어제 죄다 불구덩이에 쳐넣었지. 말 조심해, 데이브로. 나. 씨발 옛날 생각났. 아. 개 같은 놈. 제발 죽이지 마.
이건 뭐지? 야, 저놈이 그놈 아니냐? 살아있는 것 같은데. 꼭 저런 새끼들 명줄이 존나 길다니까. 어이, 내 목소리 들려? 아, 씨발. 식스스키트 새끼들. 알아. 네가 플라비오, 맞지? 맞아. 어서 날 여기서 꺼내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넌 혼자 조용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 그래. 근데 이제 도시를 떠날 거니까 사를 해야겠네. 생각이 없냐? 씨발, 도시의 창유를 절반이나 모아놓고 안 들킬 줄 알았다고? 그래, 씨발, 내가 병신이었다.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하냐? 가기나 하자고. 그럴 줄 알았지. 좋아, 가자. 이런 젠장. 차는 차고 있어. 데려가줘. 받았어. 씨발, 좀 즐기려던 것뿐인데. 적어도 넌 살아있잖아. 그 여자들이랑 다르게. 피를 흘리고 있어. 이 씨발, 만약 죽으면 난 돈 못 줘. 나랑 상관없지. 내 몫은 다 했어. 리퍼닥한테 가자. 알았지? 몇 분이면 도착해. 조금만 더 참을 수 있지? 참아야지. 이런 게 프로 용병이지. 너처럼 솜씨 좋은 용병은 못 봤다고. 플라비오가 난리야 아주. 귀청 떨어지겠어.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을게. 너 같은 용병은 진짜 드물거든. 의뢰 완료야. 보수는 금방 도착할 거야. 현재 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연결이 끊긴 차량의 위치 정보를 전송합니다. 고마워. 찾아서 초기화 시킬게.
저... 플라밍고들 말이야? 역시 사실이네. 플라밍고, 플라밍고. 우는 산소잖아. 산소가 없으면 될 것도 없지. 이봐, 너... 난 클라리스야. 좋아, 클라리스. 플라밍고가 거슬리겠지. 하지만 집에 갈 시간이야. 델라메인이 찾고 있어. 저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돌아가라고? 싫어, 안 돼. 나한테 맡겨. 조용히 만들게. 도자리 이거. 아, 그래, 심판의 날이야. 재빠르고 가혹하고 깊숙이. 클라리스, 플라밍고들은 이제 울음을 멈췄나? 결국엔 돌아가야만 하는가? 아, 난 도움이 필요해. 너만의 혼돈을 지는 자만 춤추는 길을 은퇴할 수 있지. 클라리스, 멈췄네. 방금 사라진 차량과 연결을 복구했습니다. 훌륭한 에어 부위, 정말 대단합니다. 해당 보스를 성공하겠습니다. 신경 쇠약이라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내가 그 새끼 정신 감정 해달라고 했냐? 예리! 웬일이야, 부디? 부디, 지금 좀 와줄래? 뭔 일 있어? 그게... 일단 와.
안녕. 나이트시티 생활은 어때? 잠은 좀 자? 난 못 자거든. 잘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자, 줄리엣이라고 내 부하가 있는데 중요한 데이터를 나한테 가져오기로 했어. 근데 안 가져왔지. 연락이 완전히 끊겼거든.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줘. 그 데이터도 챙겨오고 자세한 건 첨부했어. 재밌는데?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라고? 진부하긴 해도 이 용병은 예술의 가치를 좀 아는 놈인가 보네. 너도 좀 본받아라. 이게 왜 땅에 떨어져 있었을까 궁금한데, 줄리엣이 많이 급했던 걸까? 그래, 여기서 뭔가 수상한 일이 일어났었나 봐, 부이. 내 인생 경험을 토대로 말하는데, 금고는 중요한 물건을 숨기기에 좋은 장소지. 리더기도 달렸어. 근처에 액세스 샤드가 있을 거야. 여기 있지?